PPL 없고 연기 구멍도 없는 드라마. PPL이 있긴 있었겠지만 얼마나 자연스럽게 넘어간 건지 저는 전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드라마였으면 주식 투자는 역시 키운증권, 오래 살려면 홍삼정 에브리모닝, 밥알 280개만 지는 최고의 초밥 스시다이닝 등등등 제작비를 뽑기 위한 온갖 광고가 넘쳐났을 텐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광고가 드라마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배안부록으로 280개 밥알만 쥐라고 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지요. 저분 뭔가 있다. 캐릭터에 빠져든다. 송중기 드라마로 알고 봤는데 진양철 회장의 드라마였다. 이후 숨죽여 몰입할 수밖에 없는 연기로 시청자들 쉴 새 없이 빠져들게 만들더니 선방증세 이후 완전히 활용전점 끝판왕의 연기로 한국에 이런 배우가 있었다, 이성민이 다 했다,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게 됩니다. 다른 드라마에서는 그 사람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암흑의 배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울고불고 지지고 볶고 잠깐 하다가 다시 제갈 길 찾아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진양철 회장은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화면에만 나오지 않을 뿐 그 정신과 존재감이 여전히 드라마 전반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죠. 심지어 죽은 이후 19인치도 안 되는 그 작은 모니터 안에서 완전 감동, 그리움과 아쉬움, 진도준처럼 시청자들도 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진양철 회장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드라마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완전 클라이막스, 진도준이 순양을 접수하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 회상이나 환상 혹은 그가 남긴 또 다른 영상으로라도 다시 한번 유서 영상 같은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양철 회장은 미래를 예감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결국 순양을 접수할 진도준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진양철 회장이 했을 법한 말을 나이 비슷한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느끼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준아, 내다. 네 할애비. 순양이 내고 내가 순양이지만 이제부터는 도준이 네가 순양이 돼야 된다. 원래대로라면 내는 이미 1987년에 죽은 기다. 비행기 추락 때 네가 날 구했지. 도준이 네 덕에 내는 15년 보너스 인생을 더 산 거랑 진배없다. 운이 좋은 기가, 운이 좋은 기가. 달랑 저수지 하나에 사방천지가 논대기 밭대기인 분당 땅을 어떻게 알고 미리 샀노. 20살에 땅 투자로 240억을 번 건 도준이 네밖에 없을 기다. 나중에 네 알을 낳게 되면 위례 마고 운정 땅을 사락해라. 대대손손 완전히 놀고 먹는 기다. 그 240억을 또 어떻게 알고 타이타닉에 투자했노. 타이타닉은 제작비를 다 뽑고도 11배를 전세계에서 벌어들였으니 네가 그때 240억을 몰빵 때린 거라면 이는 최소 2500억은 그때 벌었던 기다. 그렇게 불린 그 돈은 또 어떻게 알고 아마존에 투자했노. 니는 97년에 사서 99년에 팔았지. 아마존은 그 2년 사이에 정확히 52배가 올랐으니 네가 2500억을 몰빵했었다면 순식간에 13조가 된 것이다. 너를 형이라 부르고 싶다. 아마존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이는 전 세계적인 갑부가 됐겠지만 장기 투자가 뭔 말이고 니는 빨리 벌어야 하니까 완전히 폭등할 때만 짧게 치고 빠졌던 기다. 로또 100번 맞아도 소용없다. 아마존이 왔다다다. 다시 태어나면 도준이 네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혹시 네가 알을 낳게 되면 아바타랑 테슬라에 투자 하락해라. 미래에는 고거이 왔다란다. 여자를 조심해라. 오래 살라면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돈이 적당히 많으면 편하게 살지만 넘치게 많으면 형제들 우애랑 부부관계에도 독이 된다. 나처럼 트럭에 치여서 신세 조질 수도 있는 기다. 서울 27거 339 그 숫자 들어간 건 다 피해 다녀라. 저 썩을 옆에 내가 내를 죽이려 했지만 내는 살아남았다. 내가 그때 죽었다면 원래대로 진영기 그노마가 회장, 진성준이 부회장 됐겠지만 이제는 역사가 바뀌었다. 내를 꼭 매달문 도준이 네가 순양을 잇는 기라. 내는 네한테 유산을 한 푼도 안 줄기다. 싸움꾼한테 맹장맹키로 쓰잘데기 하나 필요 없는 신보가 동정심이다. 측은 지심. 어디 주렁주렁 매달고 싸움터 나간다 말이고 몸만 무겁구로 사지로 내몰기다. 니는 내를 팔아먹어서라도 순양을 사고 말아하다. 내를 받고 모두를 받고 올라갔어. 아무도 니한테 총질 못하겠구로 단단한 순양의 새 주인이 되라. 분명히 그리 되기다. 진성준 그놈아를 조심해라. 견성일보 회장이랑 손잡고 뒤통수 칠 수도 있다. 이항재 그놈아도 조심해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도 있는 아다. 진동기
진화영은 나가리 됐으니 진예준을 조심해라. 막판에 얼굴 좀 비추겠다고 나온 아가 아니다. 최창재를 잘 이용해라. 내 등에는 칼을 꽂은 사위지만 니한테는 무기가 돼줄기라. 아무도 믿지 말고 분당 땅 사들였던 그 촉대로만 움직여라. 미친 몰빵, 뒤없는 인생처럼 겁없이 다 때려부었던 그 정신 그대로만 움직여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순양을 잘 부탁한다. 내 안부록으로 초밥 280개 잘 쥐고 있나 확인해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안 누르고 뭐하노.